시작하기가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저희 이름에 되게 의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식충은 그 벌레 식충이 아니라 좋은 음식으로 세상을 가득 채운다의 식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담당의 유고등학교에서 온 식충 PD입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농사 지어보신 분 계세요? 조금 계시는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다 농사 교육을 받아오고 농사를 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홀대한 문제와 환경 문제가 심각했을까요? 저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의 기초생활 교육에서부터 농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시작부터 환경 얘기하니까 지루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초등학교 교육을 농사로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장래의 망이 농부이신 분 계신가요? 아주머니 분인데 저희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보시면요 저희 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현재 23%예요 근데 이 23% 중에도 80%에 가까운 쌀 자급률을 제외하면 곡물 자급률이 4%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특히 쌀 다음으로 많이 쓰는 곡물이 옥수수인데요. 옥수수의 저희 우리나라 자급률은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근데 다른 선진국들 보면은 다 거의 평균적인 자금률이 100%를 웃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식량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갑자기 막 곡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아니면 그 다른 나라가 곡물을 수출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은 현재 자금률로는 저희 나라가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저희의 반생태적인 생활 현재 생활 방식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유류 소비량은 이렇게 보시듯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생후 소비량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요. 전체 음식물의 약 7분의 1이 버려지고 있고요. 그 처리 비용이 연간 18조 원에 달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런 행동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 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게 부족해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데니얼 골먼은 에코지능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연과 저희가 자연과 교감하고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는 생태적 감수성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학교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지식만을 가르쳐주는 공간이 아닌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 또한 가르쳐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는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오게 될 환경,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감수성이나 생태적 삶의 지혜를 제대로 불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데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먹을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에는 저희 팀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아무리 자연과 가까운 농촌에 산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생태적 감수성을 갖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마트에서 먹을거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먹을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심지어는 먹을거리가 무한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에 저희는 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가 어린 시절부터 체험학습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고 먹을거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눈앞에 놓인 식량 문제 혹은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농사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정책들을 살펴보고 저희의 공공 정책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실과 교과서에 식물 기르기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1년에 배우는 7과목 중에 하나로만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실습이 제도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실제로 그런 상태가 감소
가능성을 불러준다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1년에 한두 번 새음악회를 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고등학회가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도 분명 의미가 있지만 딱 수업만 하다 보니까 그 고구마가 어떻게 심어지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길러지는지 모릅니다. 실제 농사는 그렇게 다 지어져 있는 것을 새로운 것만큼 다 심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농사를 다르게 이해하고 자연과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자기 밭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채소를 심고 끝까지 돌보고 수확해서 요리해서 먹는 과정까지 유전한 1년간의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한빛의상추, 한빛의 생각표에 들어있는 자연의 이치를 완전하게 분리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사는 일이 한 번의 특별한 체험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라는 것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 능력을 기르는 기관으로 초등학교는 이제 그 목표에 따라 모든 아이들의 생각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성남과 용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초등학교에 텃밭을 임무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체 규모는 5명당 1명 8평 정도로 생각을 했고 학교 안이나 주변의 빈땅, 화단, 그리고 땅이 정 안 될 경우에는 고무대야나 나무박스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사교육은 창의적 재량활동의 형태로도 필요를 할 수가 있고 실과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과 시간은 교과서를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농사의 교육적 활용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하고 되고 있는 요즘 농사는 훌륭한 교육의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신을 짓거나 농사 예제를 쓰고 발표를 하거나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거나 또 만든 불러낸 채소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또 자세히 그리기나 밭에 필요한 용품들을 만드는 것처럼 다양한 교과목과 연계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활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생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배우는 건데요. 아까 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컴퓨터 영상을 보면서 아는 건 아주 많은데 맨날 학교에서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적다는 것을 문제를 느꼈는데요. 이런 걸 삶의 맥락에 접촉시켜서 생생한 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사 교육을 마치고 나서는 포장장이나 배지를 줘서 그 자부심과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농사 교육에 관한 누리들을 만들어서 농사나 에코 교육 전반에 관한 정보 그리고 경험담을 나누시는 방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농사연습을 실시하면 초등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지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에 저는 저희는 크게 이성적 부분과 감성적 부분으로 나눴었는데 먼저 이성적 부분에서 식사날 변화가 바뀌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종이 유지 실행하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년간 노사 수업에 있는 저희 학교 연합사 선생님께서는 노사 수업을 통해 생태적 가치관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다시 먹는 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자연학교에 비해 저희가 농사 전반을 정말 조금 남기고 또 채소도 다리지 않고 잘 먹는다고 하셨고 실제 우리 학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식이 아까워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66%가 음식물 쓰레기를 농사 교육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성적인 부분이 되면 농업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데요. 학생들에게 농사 교육이 하면 현재 지금 우리 사회가 농업 농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조금씩 느끼실 것 같은데 현대 사회는 농업이 있죠. 농업을 자신의 진로로 삼는 것을 버리킴없이 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겨난 것이고요. 도시 사람들이 인터넷 인식을 인터넷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농민을 공통하는데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계속 포용적이고 이제 배우는 돈이 생기도 아닌
굉장히 멀쩡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마음하고 되게 보람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게 좀 기대하고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바뀌는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자연과 편집 중인데요. 속과 노사를 듣다 보면 자연이 있을 깨달을 것 같다는 건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우평수성과 편집으로 담당하시는 호성태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 스탠을 일으켜 수업을 할 때 걸레잡기를 되게 무서워하고 수고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걸레잡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농사를 짓는 계약이 생기는 학생도 자연과 편집의 정보를 가장 획기적인 것은 농사 수업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코진이 개발되면 공유지의 부족 가능성 요건에 맞는 환경 문제들을 앞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학생들이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 기대하고 또 저희 학교도 노사를 이루면서 또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기여가 이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게 많을 수 있고요. 또 인성교육을 넘어가서 농사교육은 인성교육을 통용하는데 농사를 지으면 뭔가 많고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사회와 소통하고 활동하는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어요. 또 요즘 굉장히 선제적인 학교폭력도 저희 학교는 왕따를 비롯한 학교폭력이 굉장히 적고 아이들의 관계도 비교적 웬만하고요. 또 농사교육을 실시한 지 1년째 되는 도평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되게 유순하고 아이들의 작품도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실천 활동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그 이론적인 그 밭에 학생이 농사를 짓는 게 이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냥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지어봤어요.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지어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꽤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꽤 많은 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이를 통해 초등학교 선생님도 기본적인 농사 지식을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에게 노작 활동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유추해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재배한 상추를 저희는 성남 청소년 학교라는 그 방과 후 학교 시설에 제공을 했어요. 여기 상추가 들어있는 박스고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 준비를 하면서 학교에 그 농지 확보 문제가 저희가 딱 직면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주변 초등학교를 탐방해야겠다 해서 불필요한 땅이나 작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위주로 학교를 조사를 해봤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진은 그 레미안 단지 내 한빛초등학교라는 곳에 남아있는 부지를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희가 혁신 성남에 있는 혁신초등학교인 보평초등학교에 가서 창의 인성 부장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 정책이 현실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한 조언을 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재정 문제나 시간 문제를 이분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농사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느꼈던 부분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렇게 활동하는 거 말고도 좀 더 그 정확하고 좀 더 일반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과 농사 과목 선생님을 만나 뵈서 좀 더 그 급식 개선과 그 농사 교육의 어떤 관계성이나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 텃밭을 만들자라는 거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생뚱맞은 발상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농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 이것은 전혀 저희는 생뚱맞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가 원래 너무나 당연한 것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식충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네, 질의응답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이제 생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의 해결책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영진 학생한테 네, 물어보겠어요. 네, 이제 농사짓기를
통해갖고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책 제안을 했는데, 진흥진 학생은 올해 들어서 몇 시간 동안 이런 어떤 농사를 졌는지, 그리고 그런 농사를 지는 걸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 네, 그거를 네,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올해 농사를 한 3개월 정도 지었거든요. 3개월 정도 지어서 상추를 밭 한 두 칸 정도의 분량의 상추를 재배해서 막 그 청소년 학교에 아이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게 사실 학교 프로젝트 차원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농사를 했는데, 농사를 제가 이번에 처음 해본 건 아니거든요. 중학교 때도 해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해보긴 해봤는데, 확실히 농사를 하고 밥을 먹을 때 보면은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알잖아요. 근데 이게 뽑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음식이 나오기 위해서 내가 잡초도 뽑아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뭐 물론 아예 막 음식물을 버리지 않는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안 해본 사람보다, 그리고 저 자신도 해보기 전보다 확실히 음식을 약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이후 고등학생들 참 발표 잘하네요. 아주 그 제가 봤을 때 그 농사 수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우리 특히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데는 누구나가 아마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로컬 푸드나 슬로우 푸드에서 아까 이제 육식 위주의 그러한 그 식습관 등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육식을 한다고 해서 반생태적인지 아니면은 육식도 충분히 생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왜냐면 그래야지만 좀 더 우리가 육식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또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농사짓기 수업을 의무화하자라고 했습니다. 의무화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의무화할 때 필요한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그 궁금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그 어떠한 그 학교 교육에서 의무화하려면은 교육과정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수업도 확보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더 어떠한 그 타당한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슬로우 푸드라든지 로컬 푸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시민사회나 지역사회에서 또는 지금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자발적인 어떤 참여 운동을 통해서 어떤 실천 운동을 해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누가 좀 답변 좀 두 가지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먼저 첫 번째, 육식이 왜 생태적으로 좋지가 않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요. 지금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그 한 헥타르의 땅에 감자를 심으면은 16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밀을 심으면 12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어요. 고기를 기르면, 그러니까 소를 키우면 0.5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땅을 훨씬 그러니까 훨씬 그 식량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소를 기르기 위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열대 우림도 지금 급속도로 감속을 하고 있는데, 그 소 기르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인 목적도 크고, 또 소 자체가 방출하는 메테인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그 농사짓기를 제도로서 하는, 정책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일으킬 수 없냐 는 것과 정책이 필요 그 의무화에 필요한 과정들이었는데,
저희도 교육과정의 개편이나 이런 게 필요하진 않을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부평초에 있는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학교에 이미 있는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서 농사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실과 수업이 교과서에 7 단원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 목표를 이루기만 한다면 그 보평초등학교는 실제로 그 실과 수업의 반을 농사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교가 원한다면 충분히 바꿔나갈 수는 있어요. 현 교육 과정 속에서 운동을 통해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잠시 그 청중석에 계신 참가 청소년들 중에서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먼저 질문 하나만 간략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가장 먼저 드신 분이 여기 첫 줄에 남자분. 네, 네 마이크가 네 가고 있습니다. 네, 농업이 그 천대받는 직업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농업이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업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적합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육 이전에 사회 구조적 모순을 먼저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이 농부가 돈을 잘 못 버나요? 농부는 돈을 못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좀 네, 네 마이크는 네 거기까지 질문은 네. 네 대답해 주세요. 맞아. 네 이렇게 사회적 구조와 그런 경제적 여건이나 돈 이런 걸로만 따진다고 지금 물어보셨는데 농부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삼았던 것은 이런 구조의 문제보다 그냥 농촌이나 그런 걸 하면 좀 더럽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고 네 사실 그 문제가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한 번. 아니 그러니까 자연재해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작물 썩어지는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요. 그런 수입에 대해서. 네. 그 농사가 어려운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고 일단 그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 이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저도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면서 그런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마인드가 지금 현재 교육으로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교에서부터 농사를 시킨다면 이 사람들이 커서 그 사회의 모습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 제도적인 면에서 하는 생각도 들고 뭐 농사가 어려운 직업이 맞죠. 하지만 그 도시에 있다고 얼마나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 제가 실제로 합천에 그 봉사활동을 갔을 때 한 그 마을에 살던 할머니는 한 달 동안 마트를 안 가셨어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밭 앞마당에서 나는 거 먹고 살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일하고 나누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농촌이 홀대받을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1분 남았는데 혹시 심사위원 중에서 간단하게 질의응답하실 분 계신가요? 네, 네 김지수 선생님.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화분 키우기도 하고요. 강낭콩 심어서 키우는 것도 있는데 농사는 사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더 많이 지어야 될까 되지 않을까. 초등학교 때는 집중적으로 체험학습이 뭐 이런 거 있는데요. 4, 5, 6학년이 될수록 더 안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그런 것들이 없다라 그러면 이게 대안으로서 그 좀 공공성 있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예. 사실 저희 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농사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학생 학교에다가 농사 수업을 만들기로 그 아이디어 던졌어요. 근데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모듬 발표 잘 들으셨죠? 네. 식중팀한테 다시 한번 특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